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2018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성균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기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고요. 김우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년 시즌에 8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두 팀이 오늘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에 성균관대는 5등을 기록을 했고요. 네. 한양대는 8등을 기록을 하면서 8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지만 네. 8등인 한양대가 5등인 성균관대를 물리치면서 6강에 진출한 그런 마지막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양 팀은 네, 성균관대학교가 지난 시즌 역대 최고 성적이었어요. 5등에 9승 7패 56.25%의 승률이었는데 하필 또 정규 시즌에 다 이겼던 한양대학교를 8강 플레이오프에서 졌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방심을 했겠죠. 어쨌든 그 성적에 비해서 두 팀의 전력은 대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집중력에서 좀 앞선 한양대가 성균관대를 잡아내면서 6강에 진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서는 한양대학교 정재훈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LG 세이커스에서 코치를 하다가 부임을 하면서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첫 게임은 워낙에 막강했던 고려대한테 대패를 당했고요. 네. 예, 지난 게임에선 경희대학교 아쉽게 패하면서 아직까지 예, 감독으로서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개막전에 경희대를 만나서 연장 접전 끝에 또 패배를 그렇죠. 했어요. 네. 아쉬운 경기였죠. 네. 네, 마지막에 연장전까지 갔는데요. 이 또한 좀 집중력에서 밀리면서 아쉽게 경희대한테 첫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의 원정 경기에서 81-7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성균관대 박준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성균관대 지난 두 경기를 살펴보면은 이 경기 초반부터 풀코트 프레스를 펼치면서 이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선수로서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동계훈련에서도 주로 연습 경기로 이렇게 체력 관리, 게임 체력을 많이 다져왔거든요. 그래서 풀코트 프레스 4쿼터 내내 쓰는데 부담은 있지만 크게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이 부상 선수들이 있어서 남은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이재우 선수와 박준은 선수 몸 상태는 어떤가요? 재우 같은 경우는 오른쪽 손목을 좀 다쳤는데 게임 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준은이가 좀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음 고려대전은 좀 빨리 복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 성균관대가 100% 전력이 아니라는 건데 이 남은 선수들이 그 공백을 잘 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시고 싶으신가요? 상대가 슛이 좀 좋은 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수비를 초반부터 좀 강하게 나와서 상대방 슛이 좀 안 들어가서 저희가 좀 쉽게 속공으로 해서 경기를 좀 이기게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한양대 백영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영식 선수 이 부상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첫 출전했는데 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네, 이제 몸 회복은 다 된 건가요? 네, 완벽하게 뭐 100%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운동할 수 있어갖고 제 몸 생각보다는 지금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생각으로 경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한양대가 이제 첫 경기 이후로 조금 불안한 출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네, 주장으로서 지난 1, 2라운드를 돌이켜봤을 때 좀 네.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팀이 장점이 속공에서도 참 외곽 슛을 쏠 수 있고 속공에 의한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초반이라서 그 분위기를 잘 못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기범이나 민상이나 외곽 선수들이 되게 슈터인데 아직 슛 밸런스를 정확히 잡지 못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초반보다는 이제 지금 중반이라 생각하고서 이제 슛 밸런스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제 확실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앞서서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뭐 각오는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경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 믿고 서로 도와주면서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오늘 일단 양팀 감독 또 양팀 주장의 인터뷰를 또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부상 선수가 양팀에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일단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가드진의 핵심인 예, 이재우 선수와
양준호 선수 두 선수 다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 오지호 선수는 일단 스타팅에서 뺐다라고 하고요. 네. 양준호 선수는 첫 게임에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 경기에 많이 떴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몸 상태는 완벽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도 역시 백영식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부상해서 들어왔습니다만 그렇죠. 정상 컨디션은 또 아니라고 또 판명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캡틴을 맡고 있는 또 백영식 선수 또 성균관대학교 양준호 선수가 다시 한번 캡틴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일단 현재까지 순위를 한번 보면 고려대학교가 3승으로 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가 2승으로 역시 100% 승률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 당국, 건국, 조선,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가 1승 1패. 물론 극초반이기 때문에 순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첫 승리가 또 그만큼 중요한 대학리그가 아니겠습니까?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경기수가 조금 경기 일정이 좀 길어졌고요. 네. 초반에는 고려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좀 흐름대로 가고 있고요. 경희대학교가 생각보다는 전력이 좀 탄탄하면서 네. 2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예, 항상 중위권을 지켰지만 시작 후 2연패를 당하면서 좀 아쉬운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상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번에 가드 양준우, 6번에 가드 박준영, 11번에 센터 이윤수, 13번에 포워드 이윤기, 37번에 포워드 우병훈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스타팅 라인업에 이재우 선수와 예, 박준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정재훈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2번에 포워드 박민상, 6번에 가드 김윤환, 9번에 포워드 백영식, 23번에 센터 이승우, 31번에 포워드 김기범 선수입니다. 네, 일단 뭐 한양대학교도 부상 선수가 적지 않은데 다행히 뭐 베스트 라인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성균관대학교는 이윤수 선수가 높이가 있습니다. 2m4cm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윤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한양대학교의 과제가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늘 경기 키워드는 어쨌든 예, 한양대학교가 예, 성균관대의 센터인 이윤수 선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가장 큰 경기의 향방을 가르는 예,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난 경기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 석점슛을 20개를 던졌는데 단 두 개밖에 들어가지가 그렇죠. 않았어요. 패배를 당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김기범 선수가 10개를 던져서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상백패 대표에 선발되어 있는 선수인데요. 예, 앞서 김상준 감독이 지금 이상백패 대표팀을 맡고 있고 상빙을 맡고 있거든요. 네. 물어봤더니 이제 주말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상당히 슛 감각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예, 유리그에서는 지금 27개 던졌죠. 네. 두 개만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모교한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김상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정재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기록을 비교를 해 보시면 성균관대학교가 득점 뭐 2점, 석점, 자유투 면에서 월등히 좀 앞서 있는 경기 첫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양대는 외곽슛이 터져야만 등점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김기범 선수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아쉽게 2패를 당하고 있고요. 반면에 성균관대는 이윤서라는 걸출한 빅맨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외곽이나 페인트의 득점이 좀 고르게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패이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득점은 지금 현재 성균관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하얀색 유니폼이 한양대학교가 되겠고요. 검은색과 붉은색이죠. 주황색 유니폼이 성균관대학교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네. 이승훈 선수와 이윤수 선수가 점포를 다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심판은 주심의 박윤선, 1부심의 박병택, 2부심의 한대훈 부심입니다.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첫 번째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가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성균관대는 뭐 좀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뭐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팀이긴 하지만 이윤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장면이죠. 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네. 수비가 좋았죠. 한양대학교 공격. 이윤수가 네. 또 높이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네. 막아야 하는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는 어쨌든 뭐 빠른 공격을 추구하지만 이윤수라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뭐 얼리 오펜스와 속공 그리고 세트 오펜스라는 선택지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뭐 키 큰 선수가 지금 이윤수를 상대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공이나 얼리 오펜스의 확률을 높여야만 예,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그리고 역습 양준우 골 밑에 이윤수 있었습니다만 이윤기에게 벌려주고요. 오른쪽 우병훈 네, 성균관대는 또 박준우 부상으로 빠진 박준우 선수가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득점을 많이 좀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양준의 석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윤수 리바운드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으로 네, 박준영 네. 오픈 찬스 석점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스틸 이윤수 스피드 무브 이후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초반에 첫 득점이 어려워 보이는 양팀. 네, 성균관대가 특히 뭐 많은 공격 찬스를 잡았는데 아쉽게 쉬운 마무리가 좋지 못했죠. 한양대학교 찬스 백영식. 박민상. 캡틴 백영식. 그렇죠. 흔들어 놓고요. 돌파합니다. 두 명 사이 뱅크슛 들어갑니다. 아, 어렵게 예. 득점. 백영식의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어쨌든 엘보에서 시작한 투맨 게임이 좋았고요. 네. 백영식의 아이솔레이션으로 첫 득점에 성공한 한양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공격 이윤수.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첫 득점이 어려워 보이는 성균관대학교. 지금 뭐 공격 전개 과정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윤수 선수가 지금 세 번의 슈팅을 쐈거든요. 네. 세 번 다 득점 마무리 못하면서 첫 득점을 하지 못하는 성균관대입니다. 한양대학교의 반격. 지금 현재 예 8분 11초가 남아있는데 1분 50초 동안 단 한 골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윤수 선수가 좀 네, 마무리하는 능력에서 좀 약점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탑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박민상의 석점포 노골. 이윤계 리바운드. 한양대는 어쨌든 뭐 3점에 좀 특화가 돼 있는 팀이고요. 네.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면서 3점 슛을 좀 많이 좀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골 밑에서 네. 이윤수 두 점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2대 2 동점. 아 고집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자기가 예, 초콜을 만들기 위해서 포스터까지 시도를 했고요. 배경책 세 명 사이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기범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득점 석점포로 기록하는 김기범. 김상준 감독이 저희가 토요일날 계속 지도를 하면서 슛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시작부터 예, 좋은 3점슛을 만들어줬습니다. 박준영 베이스라인 타고 외곽으로 빼줍니다. 두 명 사이 왼쪽. 여기서 파울. 김윤환의 파울. 그렇죠. 첫 번째 파울입니다. 네, 어쨌든 한양대학교는 조금 타이트한 수비로 인사이드에 볼이 좀 들어가는 부분을 차단을 좀 해줘야 이윤수 선수가 공격을 좀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파울만 네, 나오지 않는다면 저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이윤수는 백영식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네. 앞에는 백영식. 페인트존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공격권 다시 빼내고는 성균관. 네, 이번엔 좀 무리한 공격이었죠. 외곽 네. 양준우 석점포 짧았습니다. 공격권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좀 박스아웃을 철저히 해야겠죠.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신장이 좀 자신분들보다 좀 크거든요. 네. 좀 박스아웃을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호부터 시작하는 네. 공격. 박준영. 네. 공격 리바운드 지금 4개 정도 허용을 했거든요. 벌써. 네. 그에 비해서 득점이 좀 저조한 성균관대학교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자유 투투샷만 얻어내고 있는 이윤수. 네. 지금도 상당히 효과적인 공격이었고요. 네. 그 이윤수 선수가 뭐 한 골을 넣긴 했지만 계속 그 슛 마무리하는 집중력이 좀 아쉬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수의 자유투. 6분 39초가 남았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는 아직까지 득점이 2득점밖에 없습니다. 이윤수의 골밑 득점.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퐁당할머니. 네. 1구 퐁당할머니의 승리. 네, 농구가 있는 곳엔 그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자 2구 2구는 들어갑니다. 스코어 5대 3. 두 점 차. 네. 한 골만 성공을 했죠. 예. 김기범. 자, 풀코트 프레스를 펼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뺏겼습니다. 네. 골 밑에. 득점 성공합니다. 5대 5 동점. 우병훈의 득점. 네, 기습적으로 지금 프레스를 사용을 했고요. 바로 지금 성공을 했죠. 예. 다시 한번 김기범. 다시 한번 뺏깁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준영. 양준우 점프 슛 들어갑니다. 7대 5. 그러자 정재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순식간에 넉점을 뺏기고 말았어요. 아, 분명히 뭐 성균관대 수비의 가장 큰 장점이 프레스 디펜스거든요. 네. 분명히 한양대가 준비라고 나왔을 텐데 좀 빠른 타이밍에 지금 당했나요? 좀 당황을 하면서 두 번의 지금 스틸을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재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선수들을 한 5초간 지그시 바라만 봤어요. 그렇죠. 지그시보다 좀 심하게 바라봤죠. 네, 네. 멀리서 보니까 지그시였지만 가까운 데서 본 선수들은 굉장히 또 무서웠을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깰 수도 있는 타이밍들이 있었거든요. 네. 가까운데 뭐 동료 선수가 있었고요. 패스 타임을 좀 빠르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연속으로 좀 4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초반에 풀리지 않았던 모습을 풀코트 프레스로 4점을 뺏어오면서 네.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분위기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박준영 선수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동료 선수들에게 양보를 한 것이 또 득점의 주요 원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주장다운 모습.
자 오늘 뭐 기아 타이거즈 팬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 네, 네. 또 야구가 개막을 했죠. 그렇죠. 그러나 네. 대학농구 유리그도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준플레이오프 또 5차전 경기가 있잖아요. 8강전, 6강 플레이오프. 그렇죠. 네. 네, 오늘 전주에서 전주 있죠. 네, 전주 네. KCC와 인천 전자랜드의 5차전 네. 경기. 게임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네, 경기죠. 결국엔 네. 5차전까지 가게 네. 됐습니다. 결국엔 5차전까지 갔습니다. 네. 거기 있는 팬분들이 또 대학농구 유리그로 다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네. 이어지겠습니다. 거리가 좀 가깝지 않죠? 네. 정재훈 감독의 작전 타임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 네. 박민상부터 시작합니다. 어쨌든 프레스를 깨는 데 있어서는 뭐 파워포드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하프라인 쪽에서 볼을 위치를 잘 잡아서 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균관대가 기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범이 던지지 않고 백영식 다시 한번 김기범에게 전달 외곽 왼쪽 수비가 타이트하죠. 김윤환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김윤환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2점 들어갑니다. 어렵게 네, 득점 그렇죠. 이번에 김윤환 선수 센스가 좀 돋보였죠. 네, 본인이 네.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돌파 과정 상당히 좋았고요. 예. 센스 있는 플러터였습니다. 네. 박준영, 이윤수, 윤수가 나와서 받아주고요. 석점포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윤수 그리고 득점. 그렇죠. 이거 이렇게 리바운드를 할 때 지금 이윤수 상대로 계속 리바운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박스아웃을 해주고요. 떨어지는 볼을 좀 잡는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상의 커링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성균관대학교 이윤기 9대7 두 점차 박준영 이윤수 두 명 사이 밀고 들어가면서 훅슛 로즈볼 어느 쪽 한양대가 잡아냅니다. 네, 김윤환 그렇죠. 네. 왼쪽 김기범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균관 박준영 빠르게 골 밑에 이윤수 두 점 들어갑니다. 스코어 11대7. 이윤수 선수가 어느새 백코트를 하지 않고 예.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렇죠. 트랜지션 상황에서 예,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 득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백영식 예. 김기범 김윤환 왼쪽에 미들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상이 주셨는데요. 네,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공격을 시도하는 시스템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네. 어쨌든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얼리 오펜스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버스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우병훈의 득점. 지금 한양대의 문제는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도 뺏기고 있고 그렇죠. 이제 공격에서도 야투율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렇죠. 일단 뭐 공격 에서는 아직 문제라기보다는 슛이 안 들어가는 정도의 문제가 있을 정도고요.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서면서 두 점 김기범이 어렵게 네. 성공시킵니다. 네. 오늘은 좀 활약을 해주죠. 13대9 역점 네. 차. 아직까지 뭐 분위기를 빼앗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리바운드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영이 멀리서 던집니다. 짧았고요. 리바운드 이윤수 밀고 들어갈 때 반칙입니다. 백영식의 파울.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이야 리바운드가 롱 리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누가 잡아도 무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인트 존 특히 그 골밑 하단에서 벌어지는 리바운드는 뭐 박스아웃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박스아웃에 실패하면서 예, 리바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이 빠르게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도 이한엽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이승훈 선수를 잠시 빼줍니다. 그렇죠. 이승훈 선수가 이윤수 선수 마크맨인데 크게 활약을 못하고 지금 살짝 예, 입술 쪽에 부상을 입었거든요. 네, 코 예, 쪽에 때문에, 맞은 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1학년인 이한엽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14대9,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2구 준비합니다. 이윤수 2구도 들어가면서 스코어 15대9, 6점 차. 그렇죠. 오늘 뭐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그 한양대가 이윤수 선수를 얼만큼 막아내느냐가 예, 오늘 승부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 시작부터 어쨌든 메이드가 좀 약하긴 하지만 활약은 상당히 좋습니다. 백영식이 일단 던져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를 또 빼앗깁니다. 이윤수 선수는 1쿼터 기록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거의 모든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어요. 양준우 네,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운드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윤수 네. 이번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가 가져가고요. 네, 빠르게 공격을 시도를 해야죠. 김기범 쪽 던지지 않습니다. 수비 다 들어왔습니다. 두 명 사이 블락샷. 네, 이윤수 양준우 하이포스트에서 두 점 가볍습니다.
17대9 8점 차. 지금 예 어쨌든 성균관대는 자신들의 색깔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일곱 네. 번이 지나면서 프레스를 적용을 했고요. 또 김선준 감독은 이윤수 선수가 있지만 또 앞선에 양준우 선수를 중심으로 한 빠른 공격을 또 티칼라로 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턴오버 이윤기 이번엔 멀리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좀 차분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김윤환 네. 어느덧 8점 차로 벌려졌습니다. 남은 시간 2분여 초 왼쪽 이한엽 바운드 패스 백영식 윤수와의 썸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전의 반칙 백영식 선수가 우직하게 밀고 들어갔죠. 네. 네. 자신보다 신장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이 깡으로 밀고 있는 백영식 그렇죠.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파워는 만만치 않네요. 네.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해줍니다. 박준영과 양준우를 네. 빼주고 있어요. 이재우 선수하고 임기웅 선수죠. 네. 이재우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좀 부상을 당했는데 컨디션이 완전치 않다고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 게임에 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우와 임기웅을 투입을 하고 있는 김상준 감독입니다. 한양대학교 공격 멀리 탑으로 김기범 왼쪽에 백영식 백영식 두 명 사이 두 점 올려놨습니다. 이번 선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 명 사이 빈 공간을 그렇죠. 정확하게 파고든 백영식의 득점. 성균관대 선수들이 패스 플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으로 이용을 해서 돌파를 통해서 이윤수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한엽의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찬스 볼. 그렇죠. 빨리 올라와야죠. 김기범의 네. 석점포 길었습니다. 또 첫 골이 후에 또 골이 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네. 이윤기 네. 급할 필요가 없는 성균관대학교. 네, 한양대학교가 쫀디 패스 사용을 하고 있죠. 바운드 패스 네. 외곽으로 나옵니다. 시클락 7초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잡을 때 루스 볼 파울. 네. 우병훈 선수의 파울로 그렇죠. 인정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파울.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리바운드 있어서 선수들이 박스아웃이나 뭐 지역방어지만 박스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력 가져준다면 공격 리바운드를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선수들이 좀 박스아웃을 철저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윤기. 이제 남은 시간 1분여 초 수비 벗겨내고요. 왼쪽에 이재우. 네, 한양대는 약간 공격이 엇박자라는 느낌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네. 물론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는 건 맞는데 네. 네. 여기서 파울 얻어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약간 무뎌 보입니다.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선수들의 어떤 호흡이나 그리고 타이밍들을 조금은 그 세밀한 부분을 조절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네.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쨌든 성균관대는 지금 한양대 골밑이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밑을 지금 공략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분은 자신의 의도대로 예,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기웅의 자유도 1구 들어갔고요. 네. 18대 11 2구도 들어가면서 19대 11 다시 한번 8점 차를 만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남은 시간 57.1초 추격을 어느 정도 해놓고 1쿼터를 끝내야 하는 한양대학교. 역시나 풀쿼터 프레스 그렇죠. 어렵게 빠져나옵니다. 네. 지금 같은 패스웍들이 분명히 짜놓은 패스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앞선 상황에서는 예, 두 번의 스틸을 당하면서 그 흐름을 좀 빼앗기고 말았죠. 김기범 샤클락 어느새 7초 던지지 못하고요. 왼쪽 외곽 석점포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김윤환 김기범 던져봅니다. 이번에도 넛골 잡을 때 파울 성균관대학교 파울 네. 정재훈 감독이 머리를 치우치고 있어요.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뭐 데뷔 3경기째인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생각했던 방법과 방향에 대한 농구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답답한 마음을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성공이 낮은 한양대학교의 그렇죠. 네. 주십니다. 네, 뭐 지금 뭐 한양대학교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육성농구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개 과정까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좀 좋지 못하거든요. 백영식의 두 점마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오히려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1초. 원샷 플레이를 준비하죠. 네. 골 밑에 이윤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초 남은 상황. 김기범 던집니다. 넛골 이렇게 되면서 1쿼터 19대 11로
성균관대학교가 8점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는 어쨌든 집요하게 한양대의 낮은 높이를 공략을 하면서 지금의 리드를 만들어냈고요. 네. 물론 FS 수비가 분위기를 바꾸는 요인이라 됐습니다. 네. 반면에 한양대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육상농구, 빠른 농구로 긴 기범의 슈팅 이 생각만큼은 터지지 않으면서 예, 지금 8점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1쿼터 초반에 벌어진 결국 성균관대학교 풀코트 프레스 이 하나가 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자, 2쿼터까지 이어질지 조금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이제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기 2쿼터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9-11로 끝난 1쿼터 경기 한양대학교의 백영식 선수부터 2쿼터 진행되겠습니다. 김윤환, 백영식. 따라잡는 점수가 필요해 보이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가 멘트를 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백영식 샷클락 8초 시간 보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김윤환 왼쪽 그대로 던져봅니다. 플락샷 살려놓고 자 꼈어요. 골대 꼈습니다. 이러면 노골이죠. 노골이죠. 참 풀리지 않고 있는 한양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 어떤 수비 포메이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요. 예, 맨투맨에서 확실하게 한양대 선수들 체크를 하면서 예, 그 슈팅을 쓸 수 있는 기회까지 잘 만들어지지 않았죠. 양준우가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꽂힙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양준우의 석점포. 양준우 선수가 뭐 2학년 가든데요. 네. 또 유대표에 뽑힐 만큼 능력이 좀 좋은 선수였거든요. 예, 부상으로도 몸이 좋지 못했는데 오늘은 좋은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맞불을 놓아 봅니다. 백영식. 22-14. 다시 한번 8점 차. 한양대에서는 예, 백영식 선수가 잘 해주고 있죠. 예. 역시 김기범 선수의 좀 득점 지원이 나와야. 한양대가 조금 더 공기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영 오른쪽 선택 베이스라인 타고 바운드 패스 이윤기 석점포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 박준영 이윤기 네. 양준우 이윤수 하이포스트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기범 양준우가 길목을 잘 차단했고요. 그렇죠. 김윤환 네. 백영식 다시 한번 석점포 이번엔 짧았습니다. 이번엔 예, 리바운드 참여가 좋았죠. 스틸 이재우 박준영 두 점 들어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격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이한엽 골 밑에 외곽 백영식 세 명 사이 두 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공격권 어디로? 한양대학교가 잡았고요. 순간적으로 멈춰 있었던 선수들. 그렇죠. 김윤환. 지금은 올라갈 때 파울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양준의 파울. 지금 성균관대 양준우와 이재호랑 가드가 지금 투가드로 뛰고 있는데 네. 사실 최적의 조합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네. 상대의 공격을 또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두 선수가 뛰고 1학년 선수 중에 조은란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지금 게임을 못 뛰고 있는데요. 만약 그 선수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면 성균관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최적의 적을 만드는 예,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환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갔습니다. 한양대는 분위기가 많이 떨어졌죠. 네. 네.
아무래도 또 김기범이 터져야 하는 한양대학교인데요. 그렇죠. 지금 세 경기째인데 오늘 경기는 좀 첫골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자신의 그 이름만큼 활약은 좀 못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24-16 8점 차입니다. 양준웅 왼쪽 석점 던지지 않고요. 양준우가 베이스라인 타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앞도 밀어붙여야죠. 김준아, 네, 김기범에게 백영식. 지금은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그렇죠. 뭐 수비가 셌죠. 네. 이재우의 파울입니다. 네. 김기범 선수와의 몸싸움. 한양대학교는 분위기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뭐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쿼터 이제 지난 시간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네. 점수차는 좀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농구가 확실히 있거든요. 네, 시간은 정말 많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절대 처질 필요가 없습니다. 김윤환이 네. 그대로 두 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윤수 리바운드. 이윤기 빈 공간에 빠르게 치고 들어갔던 김윤환이었는데요. 양준우, 이윤기 왼쪽에 이재우 연결하고 두 점 들어갑니다. 앤드원 슈팅 동작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추가자유 득까지 얻어내는 이재우 선수. 이재우 선수가 첫 게임에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뭐 네. 제이홀은 점수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경기는 확실히 부상당한 이후에 컨디션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자유 득점은 예. 이재우. 또 성균관대는 좀 팀이 잘 되려면 이재우와 양준환 선수가 건강하게 게임에 나서야 되거든요. 네, 네. 이 공격권마저 가져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양준우, 이재우 석점포 꽂힙니다. 이재우 연속 5득점. 한 방에 5점을 지금 넣어주고 있죠. 29-16 10석점 차. 네. 오른쪽 성수현 던져야 할 때 던지지 못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기범 네. 김윤환 앞쪽에 백영식 네. 이윤수와의 매치업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이윤기 양준우 골 밑에 이윤수 돌아서면서 두 점 넣골. 다시 리바운드 세컨 티빈 모두 실패. 한양대학교 김기범 네. 자, 이윤수 선수는 네 명 사이 네. 공격권은 그렇죠. 네. 한양대학교. 양 팀 다 이윤수도 세 번 연속 실패를 했고요. 계속 양 팀들이 공격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호흡에 관련된 정리가 잘 안 돼서 득점에는 상당히 좀 예, 어려운 예, 과정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승훈 선수가 들어오고 그렇죠. 결국 김기범 선수를 빼주고 있네요. 네. 슛이 거의 말을 듣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에이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심리적인 게 더 크겠죠? 네, 아무래도 뭐 주말에 하는 운동에서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고 합니다. 네. 타러가면 안 들어가는 게 뭐 심리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 좀 많이 부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수현의 석점포 들어갔다 나옵니다. 공격을 깨게 이승훈 쪽으로 향했고요. 이것마저 넣을걸. 아, 이윤수 선수가 확실히 높이는 지배를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야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리바운드에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준환 분할 라패스 스틸 성공. 김윤환 양준환 앞에 두고 돌파하지 못했고요. 공격권 살려낼 때 이번에 양준의 파울. 자, 양 팀 다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네. 성균관대 벤치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죠. 양준우는 네.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고 무슨 네. 제스처인가요 저게. 네. 안타깝게도 대학리그에는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억울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어쨌든 성균관대는 첫 게임에 경희대 패하고요. 네. 지난 경기 조선대 승리를 하면서 상당히 팀의 활력이 많이 좀 젖어들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진이 들어왔습니다. 휴명고 네. 출신의 가드고요. 상당히 경기 운영과 스피드에 장점이 있는 선수죠. 결국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블락샷까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렇죠. 정재원 감독이에요. 지금도 백영식이 돌파할 때 네. 전혀 한 틈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이윤수가 지금
단 하나 슈팅 성공률만 좀 아쉬울 뿐 뭐 리바운드와 예, 그리고 블락슛 그리고 수비에 기여하는 부분은 뭐 120점을 줘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잘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벤치는 굉장히 즐겁네요. 그렇죠. 네. 지금 경기가 예, 경기가 자기들 생각대로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수비가 잘 되고 있고 일단 뭐 게임 전에 김상준 감독이 아 수비가 아직까지 좀 마음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 부분 확실히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마저 에어볼이 나면서 공격권이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풀리고 있는 한양대학교. 그렇죠. 이은수. 근데 지금 한양대는 게임이 좀 말렸죠. 네. 네 계속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지 못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말렸거든요. 오른쪽에서 석점포 들어갑니다. 우병훈. 네, 우병훈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만활약을 해줬는데 오늘은 또 3점 슛까지 예, 지금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블 스코어. 그렇죠. 32대 16까지 네. 어느새 벌려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균관대가 압박 수비하면서 지금 몇 번의 파울을 범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압박의 첫 번째 목적, 공격을 지연시키는 정도만 수비를 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파울을 범하는 거는 벤치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자, 임규웅의 반칙이 더해지면서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양대학교 공격. 골 밑에 이런 득점이 나와야죠. 네, 그렇죠. 이승대 득점. 네. 예, 압박의 압박 수비에 대한 예, 뒷선 공격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졌죠. 32대 18 정말 오래간만에 한양대학교 득점이 나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네. 공격. 그렇죠. 팀의 게임이죠. 탑에서 외곽으로 네. 빼줍니다. 던지지 못했고요. 네. 우병훈 외곽 선택. 박준영 백사랜에 돌아서 빠르게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공격. 김민진. 김민진이 활기를 좀 찾고 있어요. 그렇죠. 송수현 또 워낙에 스피드하고 패스워크 그리고 아, 경기 운영에 장점이 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예. 송수현이 공을 놓쳤습니다만 뒤쪽에 김민진이 대기하고 네. 있었습니다. 1학년 학생인데요. 이승훈과의 투맨 게임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셨겠지만, 예, 보셨겠지만 상당히 투맨 게임 상황에서 예,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고요. 예, 또 타이밍 좋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32대 20 12점 차. 점수차를 좁히고 있는 한양대학교. 임기웅 네. 앞쪽에 이윤수 주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돌파 페인트존까지 나와서 우병훈 이재우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재우의 득점. 네, 오늘 또 이재우와 양준우가 또 예, 앞선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다시 15점 차. 네. 김민진이 공을 놓쳤어요. 턴오버 2대2 상황. 2점 올라갈 때 반칙. 이현엽의 파울. 네. 이러면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박준영. 김민진 선수가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급한 것과 빠른 것에 좀 구분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결과로 SP 결과로 실책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이제 그런 좀 아쉬운 장면이었죠. 자, 김기범이 다시 코트를 밟습니다. 그렇죠. 송수현 선수를 빼주고 네.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기범과 이은수 양 팀에 꼭 해줘야 될 선수들이거든요. 네. 예, 김기범, 이현수 같은 경우에는 예, 슈팅 성공률이 부정확하지만 지금 어쨌든 득점에서 10점 이상을 해주면서 자신의 몫을 해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김기범 선수는 지금 5점을 기록을 했는데 에이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좀 모자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윤수는 또 리바운드까지 책임을 져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렇죠. 네. 리바운드에다가 뭐 블록슛까지 지금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예,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뭐 150점을 줘도 예, 모자라지 않은 예, 활약입니다. 굉장히 후한 점수인데요. 네, 그렇죠. 워낙에 워낙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만약에 골까지 다 들어갔으면 거의 뭐 200점이 아, 넘는 네. 점수네요. 네, 그렇죠. 좀 맞나요? 만점이 몇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점은 200점을 하겠습니다. 네. 100점 만점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윤수를 거쳐서 김민진이 돌파합니다. 골 밑에서 던지지 않았어요. 외곽 선택 석점포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뭐 김민진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잘 휘저어주고 있고요. 또 외곽에서 찬스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위기 공격을 계속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네, 한양대도 후반에 상당히 잘 예. 이분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후반에는 또 중도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턴오버 김민진 커린 플레이 두 점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이한엽의 득점 37대 25 다시 한번 12점 차. 그렇죠. 확실히 김민진이 들어오면서 예, 경기 템포도 조금 더 빨라졌고요. 네.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물론 턴오버를 범하긴 했지만 조금 더 찬스를 잘 봐주면서 자신의 드리블에 의한 찬스를 잘 봐주면서 한양대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김상준 감독의 작전 타임 그리고 정재훈 감독이 백영식 선수를 통해서 심판에게 네. 무언가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면일까요? 제스처를 네. 봤을 때는 이 홀딩 반칙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네.
배영식 선수가 얘기를 전했고요. 근데 김상준 감독은 이제 벌려놨던 점수가 좁혀지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더 작전 타임을 요청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뭐. 대학 스포츠는 뭐 프로 스포츠에 비해서 분위기를 더 타거든요. 네, 순식간에 20점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잖아요. 지금 뭐 한양대학교가 분명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 뭐 지난 한 1분 30초 동안 상당히 김민희 선수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좀 살려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끊어가고 수비 집중력이 앞선 상황보다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꿔내기 위해서 예, 좀 작전 타임을 좀 부른 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엽과 김민진이 벤치 멤버로 출발했습니다만 이 코트의 분위기를 좀 바꿔놨습니다. 네. 37대 25 12점 차 성균관대학교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29초 박준영 성균관대학교 오른쪽 전달 김기범이 수비 골 밑에서 던지지 않고요. 다시 한번 박준영 외곽 이윤기 이윤세 스크린 바운드 패스 이윤수 골 밑 성공합니다. 지금 이승훈 선수가 넘어졌습니다만 파울이 불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승훈에게 한 번의 아울렛 패스. 아, 패스는 좋았죠. 외곽 배경식의 석점포 배경식입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확실히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지금. 그죠? 네. 11점 차. 그리고 지금 같은 모습이 한양대학교가 할 수 있는 공격이거든요. 네. 얼리 오펜스에 의한 스페이싱 그리고 외곽의 어떤 공간 창출 그런 부분을 예, 정확한 3점 슛 이런 부분들이 한양대가 해야 되는 농구거든요. 네, 의도한 예. 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배경식의 파울. 네. 득점 이후에 안타까운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양대도 파울한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8명 선수밖에 지금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때문에 선수들이 좀 파울 관리는 좀 신경 쓰면서 예,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골 밑에서 이윤수 스틸 성공! 한양대학교 김기범 배경식 선택. 어쨌든 성균관대에서 김기범 선수에게는 좀 길게 수비가 나가거든요. 네. 예, 다른 쪽에서 조금 찬스를 만들어내면 예. 김민진 골 밑에 이한엽 블락샷! 이윤기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 김민진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잘해주고 있죠. 네. 네. 1학년 선수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뭐 두 명의 선수를 네. 잘 돌파를 해냈고요. 또 예, 베이스라인에서 커튼에 들어오는 패스까지는 좋았는데 예, 이한엽 선수가 조금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이한엽에게 전달. 네. 이한엽 선수도 1학년이잖아요. 그렇죠. 배경식 왼쪽 김기범 페인트 동작 이후에 석점포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성균관대. 네. 김기범 선수가 지금 슈팅 찬스를 확실히 못 잡고 있죠. 네. 네. 임기훈 거쳐서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갑니다. 이윤수의 득점. 네, 이승훈 선수가 끝까지 뭐 수비를 잘 했거든요. 네. 네. 또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득점을 또 해냅니다. 김민진 이제 남은 시간 40여 초. 41대 28 13점 차. 외곽 줄 곳이 없어요. 바운드 패스. 그렇죠. 네. 배경식. 예, 조금 더 움직여야죠. 샤클락 5초. 돌아서면서 두 점. 그 전에 파울. 네. 자유투죠. 투샷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배경식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잘 끌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러나 뭐 시간이 37.8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투 1919가 중요한 한양대학교예요. 맞습니다. 19 들어갑니다. 네. 41대 29. 일단 최대한 좁혀놓고 후반전에 반전을 노려야 하는 한양대학교. 그렇죠. 예, 지금 2쿼터에 한 4분 전부터는 예, 4분 전부터는 어쨌든 한양대학교가 해야 되는 뭐 얼리오펜스나 얼리오펜스나 속공에 의한 예, 찬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11점 차이기 때문에 예, 남은 한 번의 공격을 잘 마무리를 하고요. 예, 후반전에 자신들이 잘했던 걸 기억을 해내면 조금 더 좋은 경기력으로 예,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김상준 감독의 작전 타임이었고요. 그렇죠, 네. 11점 차 앞서 있는 김상준 감독. 두 개를 다 쓰겠다. 네. 네. 일단 쓰고 뭐 남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번에 어떤 패턴 플레이를 적용을 해서 득점을 해낸다라면 어쨌든 13점 차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좋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분위기를 후반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예, 두 가지 측면을 예, 활용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작전 타임을 예, 부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에 19대 11로 앞서 있었던 성균관대학교. 그렇죠. 지금 이제 11점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2쿼터에 점수가 더 낮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 팀 한 번의 공격 뭐 혹은 뭐 빠르게 공격이 전개되고 턴오버가 포함이 된다면 네. 두 번까지 공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결과를 좀
보시면 어느 쪽이 좀 더 유종의 매일을 거둘지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한양대학교에서는 무조건 막아야죠. 일단 막고 점수를 넣고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건 공격과 수비를 잘하는 겁니다. 네. 네. 뭐 그렇게 하면 다 이기겠죠. 네, 그렇죠. 46-30 가장 기본적인 게 네.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아, 그렇죠. 농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공격과 수비를 잘하면 결과는 무조건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스포츠인데 그렇죠. 네.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변수가 엄청 많은 그러니까요. 거죠. 네. 컨디션. 네, 그렇죠. 뭐 슈팅 집중력, 컨디션, 뭐 조직력, 턴오버. 예. 혼자 하는 게임이 또 아닌 그렇죠, 만큼 네. 다섯 명 또 식스맨들과의 네. 호흡도 중요한 농구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뭐 키워드로 따지면 한 100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나요? 공격과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이 한 100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를 찾으실 수 있을지 네. 마지막 성균관대학교 공격 지켜보겠습니다. 오른쪽 시간을 잠깐 봤어요. 박준영 그렇죠. 원샷 플레이를 펼치겠죠. 슈터 플레이죠. 네. 자클락 5초 그렇죠, 네. 이윤수 세 시도 골 밑에서 리바운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점 너걸 공을 빼낼 때 파울. 선택은 이윤수의 포스트 플레이였는데 아쉽게 네. 실패를 했고요. 네, 한양대학교가 자유투를 던지겠죠. 네, 네. 지금 일단 한양대학교의 찬스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균관대학교가 한 번에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또 팀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일단 주는군요. 그렇죠. 41-30에서 네. 이한엽의 자유투 일단 성공을 하고 봐야 하는 이한엽. 한양대학교는 후반전에 예, 김민진 어쨌든 뭐 주장 포인트가 드는 김윤환 선수거든요. 네. 이 쿼터 예, 5분이 지나면서 기용했던 김민진 카드가 좀 먹혔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후반전에 그 정재영 감독의 또 선택지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또 네, 김민진과 이한엽이 또 생각보다 잘해줬고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작전 타임까지 요청을 한 정재훈 감독이에요. 지금은 네. 이 자유투 이후의 상황에 대한 또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막아야겠죠. 일단 넣고 나면 41-30이 9점 차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1쿼터가 8점 차였으니까 네. 네. 뭐 이 정도면 선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정재훈 감독이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막 뭔가 패턴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네. 11.6초 동안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한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이윤수를 이용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 외곽에서 뭐 양준우와 박준영을 그렇죠. 이용을 할 수도 예.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이윤수와 양준우를 기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자, 어쨌든 첫 번째로는 한양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윤수일 겁니다. 앞선 상황에서도 성균관대가 이윤수를 활용을 했고요. 네. 예, 또 이번 상황에서도 어쨌든 득점 확률이 높은 이윤수를 활용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로테이션 디펜스를 양준우와 이재우 쪽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예, 그 오더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작전으로 마지막 이 쿼터를 장식을 할지 그렇죠. 한양대학교의 이한혁 선수의 자유투부터 일단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양준우가 일단 네. 들어왔고요. 양준우, 게다가, 이재우. 네. 맞습니다. 게다가 파울이 좀 자유투 상황이 먼저죠. 네. 네. 어쨌든 한양대학교가 파울이 아직 하나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간에 예, 한 5초 정도가 지나고 파울을 하나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수비가 될 수도 있죠. 네. 이한엽의 자유투. 네. 일단 먼저 자유투 넣어야겠죠. 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그렇죠. 10점 차. 네. 41-31. 하나를 더 넣는다면 이제 9점 차까지 좁혀지죠. 네. 자유투 2구 준비하는 이한엽.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이승훈 득점 실패. 공격권 어디로? 성균관대학교가 잡아냈고요. 4초 남았습니다. 바로 이후에 골 밑에서 이윤수 넉골.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양 팀 다 아쉬운 상황. 그렇죠. 네, 이번에는 김영준 감독이 네. 좀 항의를 좀 하나 할 것 같습니다. 뭐 판정은 심판이 하는 거지만 네, 이번에는 한번쯤 예. 항의를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윤수 선수의 슈팅 동작에서의 파울을 지금 항의를 합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이 쿼터의 끝을 알리는 부자가 네, 먼저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41-31 10점 차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어쨌든 네, 성균관대 분위기로 흘러갔는데요. 네. 네, 이 쿼터 한 5분, 6분이 지나면서 그 김민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한양대가 자신들의 헷갈린 빠른 농구와 예, 빠른 패스 속에 의한 공간 찬축이 잘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10점 차로 좁히는 예, 그 상황이 됐고요. 성균관대는 어쨌든 뭐 이윤수의 높이 그리고 이재우와 양선호라는 예, 두
가드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지금 10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를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다시 한번 후반전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대 31 10점차로 앞선 성균관대학교, 10점차 뒤진 한양대학교부터 3쿼터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17분 동안은 16분 정도는 예, 성균관대가 자신의 흐름대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예, 10점 차 이상 리드를 만들었었고요. 그 네. 이후에는 한양대학교가 김민진이라는 1학년 가드를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 좀 바꿨고요. 네. 어쨌든 10점 차로 따라 붙으면서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진, 백영식, 김민진이 다시 받아주고요. 그렇죠. 네. 바운드 패스 공격 빠르죠. 이승훈 두 점 노골.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백경식 그러나 뺏깁니다. 네. 리바운드 위에 집중력이 좋았죠. 우병훈이 오른쪽으로 전달. 이윤기, 양준우, 이윤수 세 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찬스가 났고요. 페인트 동작 이후에 이윤기 외곽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약간 김기범 선수의 수비 미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 또 프레스 또 시작을 하죠. 네. 민진 오른쪽. 오히려 급한 쪽은 한양대학교인데요. 두 명 사이 라인 타고 들어갈 때 캐링 더 볼. 아, 네. 나오지 않아야 할 바이올레이션까지 나오면서 공격권 그렇습니다. 넘겨줍니다. 예, 뭐 좀 패스를 하기 위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볼을 들고 있었죠. 네. 네. 그러면서 캐링 더 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공격. 참 드물게 나오는 바이올레이션인데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경기당 하나씩은 나오는 느낌이죠. 네. 리바운드 싸움. 이윤수. 그러나 이윤수의 힘입어서 성균관대학교 잡아냅니다. 네, 양준우. 네, 이윤수가 페인트존은 확실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올라갈 때 파울. 이한엽의 파울. 이윤수 선수가 예, 조금 더 예, 하체 힘을 키워서 예, 좀 턴하는 동작에서 정확한 동작을 구사하면 조금 더 포인트존에서 어떤 공격 성공에 대한 확률을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훈의 파울로 시작이 됐고요. 네. 자, 또 두 개로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한양대학교가 이승훈 선수에게 지금 이윤수 선수 수비를 맡기고 있는데 네. 예, 성공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 보이죠. 네. 네. 이윤수 자, 또 1구 실패. 기록지를 보면 정말 많이 시도해서 많이 넣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성공률이 높진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윤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뭐 KBL에도 진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좀 예, 슛 성공률에 대한 부분은 좀 수정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구도 실패하면서 한양대학교 공격. 김민진 바운드 패스 골 밑 백영식, 이윤수의 마크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균관대학교가 잡아냅니다. 아,
한양대학교는 패스름이 왼쪽 미들레이지 뱅크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의 헬드볼. 한양대학교는 패스림이 저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적거든요. 네. 네. 김민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자신의 스피드나 드리블 그리고 자신의 센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패스를 했고요.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위에 볼을 좋지 못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턴오버 공 뺏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민진 빠르게 백영식 커린 그러나 여기서 파울. 파울이 아니었으면 공격권을 또 내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양대학교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파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진. 김민진 선수가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만 다진다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뭐 드리블도 안정적이고요, 스피드 좋고요. 네. 패스하는 센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어떤 조직력만 좀 더 맞춘다라고 하면 김민진의 어떤 패스에 의한 커팅 득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준우 던지지 않고 이재우 거쳐서 우병훈 다시 한번 이재우 양준우 점프슛 들어갑니다. 가볍게 성공 46대 31. 이번에 수비 선수하고 컨택이 되면서 어려운 자세가 될 수 있었는데 밸런스를 잘 유지했고요. 그렇습니다. 오픈 찬스 던지지 않아요. 백영식 김민진 오른쪽 전달 김기범의 석점포 이번엔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죠. 한양대는 김기범의 득점이 절대적입니다. 경기력을 끌어올리려면 지금 터진 것처럼 김기범의 득점이 꼭 나와야 합니다. 네. 46대 34 바운드 패스 외곽 석점포 맞불을 넣습니다. 이재우 오늘 한양대학교가 뭐 기습적으로 이훈 선수에게 3명의 수비가 붙었거든요. 네. 이훈 선수 피딩이 좋았고요. 양준호 선수도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공 잡자마자 던졌고 그렇죠?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네. 다시 한번 15점 차 49대 34 선컷도 초반 분위기는 확실히 잡았죠. 성균관대가 네. 네. 김민진 김기범 김민진 투맨 게임 이승훈 득점 성공. 또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이승훈과 김민진 성균관대 공격 이재우 이윤수 이윤기 이윤기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우병훈. 자 지금은 그 전에 지금 발목 쪽을 잡고 넘어져 있는데요.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한양대학교도 지금 빅맨 선수들이 꽤 부상으로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는데 또 백영식 선수는 상당히 지금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내각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자, 정재훈 감독까지 와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부상이 좀 적지 않아 보이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발목 쪽을 붙잡고 있는데요. 오른쪽 발목인데요. 빨리 확인을 해줘야겠죠. 지금 양준우 선수와 이윤기 선수도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부상은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리바운드 다툼을 할 때 좀 접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무릎과 발목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른쪽 발목으로 보이죠. 네. 백영식 선수가 이제 개막전을 못 뛰고 지난 경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첫 경기를 뛰었는데 복귀하자마자 다시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될 것이 나왔고요. 양팀 선수들과 감독들까지 모두 나와서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괴로워하고 있는 백영식 선수. 네, 한양대학교는 백영식 선수가 빠지면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네. 네.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들것 말고 또 네. 프로 경기처럼 뭐 좀 정확한 이런 좀 엠블러스라던가 이런 네. 시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의료진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고 아마 119를 통해서 예. 병원으로 예 좀 옮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승훈 선수와 또 이윤기 선수가 부축을 해서 코트 그렇죠. 바깥으로 일단 응급 치료를 위해서 백영식 선수가 좀 나가게 됐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한양대학교는
또 의도치 않은 변수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백영식 선수가 빠진다라고 하면 페인트존 공격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상당히 큰 타격이 되겠습니다. 김윤환 선수가 나왔고요. 네. 정지현 감독의 선택은 네,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성균관대 공격을 휘저, 성균관대 수비를 휘저어보자라는 이제 전략으로 맞설 것 같네요. 자, 양준우 볼터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윤기, 양준우 골밑에 이윤수 있고요. 양준우 던지지 않습니다. 본인 직접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양준우의 득점 51대 36, 15점 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윤수 선수의 강제 스크린이 됐는데요. 네. 저 플레이는 뭐 KCC의 에믹과 하승진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저녁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양대 공격 김민진, 이승훈 투맨 게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두 개만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셨지만 김민진 선수의 어떤 예, 드리블에 의한 센스 그리고 공간을 들어가는 예, 이승훈 선수의 어떤 커팅이 잘 조합된 그런 공격이었죠. 네, 네. 마치 오랫동안 좀 손을 맞췄던 선수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민진과 이승훈. 네, 어쨌든 김민진 선수는 상당히 한양대학교에서 예, 좋은 가드 한 명을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승훈의 자유투. 백영식 선수의 상태는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목 쪽을 좀 부여잡고 있고요. 네. 이승훈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한양대학교는 선수들이 벤치만 봐도 많이 없거든요. 네. 네. 부상 선수가 많은 한양대학교예요. 그렇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래 쉬었던 박준영 선수가 들어오고요. 그렇죠. 우병훈 선수를 네. 빼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예, 뭐 여름, 겨울에 경쟁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뭐 고창으로 시작해서 대구, 부산 등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다니면서 네. 전력을 좀 많이 잘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리그가 시작이 되면서 부상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 시즌 초반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골밑 리버스 레이업 가볍게 성공합니다. 53대 38. 15점 차. 김윤환, 김민진 위치를 조정해 그렇죠. 주죠. 네, 제가 시작을 해야죠. 네. 김윤환 던지지 않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균관대. 자, 한양대학교 어쨌든 백영식 선수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높이에서 더 낮아지거든요. 네. 반면에 성균관대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승훈 선수가 수비가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이윤수 선수의 어떤 포스트업을 활용을 할 겁니다. 앞선 상황에서도 한번 성공이 됐고요. 네. 지금도 패스가 들어가다가 잘리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윤수의 포스트를 이용한 공격이 첫 번째 옵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상황이 안 좋게 들어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살려냈습니다. 뺏어내지 못했고요. 이윤기 4명 사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윤수 잡을 때 자 여기서 파울이에요. 그렇죠. 예, 김윤환, 김윤환의 파울. 파울이죠. 예. 좀 더 위험했습니다. 그렇죠. 허리 쪽에 좀 타격이 네, 갈 수도 있었어요. 그 이윤수 선수하고 높이에서 지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박스아웃을 한다는 게 파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이 정확하게 5분이고요. 그렇죠. 양팀 팀 파울은 두 개씩. 그 안 그래도 한양대가 분위기를 좀 빼앗겼는데 백영식 선수까지 나가면서 분위기가 좀 더 다운이 됐죠. 네, 네. 스코어도 15점 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한양대는 이승훈 선수의 수비력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영식 선수가 파워로 하는 뭐 수비가 좀 필요했었는데 예, 그 부분이 빠지면서 조금 더 예,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외곽으로 전달 양준우 그 두 명 받고 탑에서 박준영 이윤기 박준영 양준우 왼쪽 백산 타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한양대학교. 지금 딱 보셔도 알겠지만 성균관대는 분위기가 딱 올라선 게 패스가 정말 잘 돌아가지 네,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네. 위치를 그렇죠? 딱 짚어주고 네. 있어요. 네, 마무리만 빼고는 뭐 패스링은 나무랄 데 없이 감독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김윤환, 김민진, 이승훈의 스크린, 이한엽, 왼쪽에 김기범, 석점포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것조차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갈 볼도 지금 돌아 나오네요. 네. 네. 왼쪽 이윤기, 지금은 턴오버. 오랜만에 속공 찬스 김윤환 그러나 박준영의 블락샷 주장의 품격 그 한 골마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성균관대는 완전히 분위기 샀습니다. 네, 결국 정재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네.
정재환 감독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공수주에서 지금 모든 면이 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또 네. 김기범 선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죠. 네, 지금 예, 레어풀 올라오는 상황에서 레어파는 왼손을 좀 컨택한 게 아니냐라는 네.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블락샷 이전의 파울이 아니냐라는 네. 항의를 해봤고요. 반면에 성균관대 김상민 감독은 분위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3대 38, 15점 차. 3쿼터 남은 시간에 4분 14초. 그렇죠. 자, 일단은 백영식 선수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한양대 정재영 감독은 조용히 다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도하고 있고요. 네. 김상준 감독은 어쨌든 점수 차가 좀 벌어졌고요. 분위기도 끌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을 다그쳐서 이 타이밍에 한번 확 짚고 넘어가자. 예. 그런 의도에 약간의 예, 질책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영식 선수의 모습입니다. 얼음 찜질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네. 계속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고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발목 쪽인 것 같죠. 확실히 네. 쪽 발목 쪽인 것 같죠. 예, 화면을 돌려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리바운드 과정에서 좀 발목이 엉켰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잠시간 타임 이후에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다시 한번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골부터 진행되겠습니다. 53대 38 반전이 필요한 한양대학교 김민진 남은 시간에 4분 14초 이한엽과 김윤환을 선택을 했고요. 네. 이승훈, 김민진. 네, 공격에 대한 시스템 잘. 네. 김민진 석점포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윤수. 이윤수 선수가 리바운드를 몇 개를 해낼지도 상당히 관심이 좀 모아지네요. 네. 이윤수, 이윤기에게 던지지 않고 박준영. 샷클락 10초 양준우 왼쪽으로. 잠시만 양준우. 네. 오른쪽 외곽. 던집니다. 석점포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이승훈 거쳐서 이한엽 그리고 김민진입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리바운드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투맨 게임 올라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빠른 타이밍에 공격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왼쪽에서 정상적으로 5대5 게임을 해서는 득점을 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이윤수가 공을 놓쳤습니다. 네. 실성공했습니다만 3명 사이 공 줄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트래블링. 아쉬운 이한엽의 플레이.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학교 수비가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기부터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양준우, 박준영 오른쪽 이윤기 던지지 않고요. 외곽 오픈 찬스. 두 명 사이 타이밍을 놓쳤죠. 그렇죠. 다시 한번 박준영. 이번엔 이윤기 쪽입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윤기의 득점. 이번에는 공격에서 약간 침착함을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앞선 상황에서 슈팅을 던질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고요. 이윤기가 침착하게 3점을 성공시켰습니다. 56대 38 이한엽의 석점포. 다시 뺏어옵니다. 어쨌든 맞불은 놓네요. 네, 네. 56대 41, 15점 차. 그렇죠, 네. 15점 차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네. 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은 맞고는 있는 그렇죠. 한양대학교예요. 15점이 좀 애매한 점수긴 하거든요. 네. 네. 뭐 도망갔다고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한양대 지금 분위기는 따라붙기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네. 네. 박준영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이윤수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떴다 하면 예. 이윤수 선에 들어가네요 거의. 이윤기 석점포는 짧았고요. 김민진 돌아섭니다. 3대3 상황 기다리죠. 김윤환 이승훈 스크린 두 명 사이 김민진 외곽 던지지 않았습니다. 김기범이 이제 던집니다. 석점포 림 맞고 튕겨 나옵니다. 살려냈고요. 이한엽 아, 네. 박준영을 맞춰서 네.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예 뭐 잘 썼죠 머리를. 네, 네. 패스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 상대편을 이용해서 예. 터치아웃을 시켰습니다. 네, 저런 것도 뭐 재치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네. 앞선 상황에서 트리블링을 보냈거든요. 네. 네. 그래도 학습 효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뱅크 슛 성공합니다. 김민진. 김민진 선수가 작년에 상주에 있던 그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휘문고등학교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때 지금 3학년 가드인 그 송동호 선수와 함께 가드진을 좀 이끌었어요.
네, 오늘도 그날의 어떤 뭐 데자뷰 같은 활약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외곽에서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재우 페인트 동작 이후에 2점 변한 자유투만 얻어냅니다. 지금 하영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높여서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수비에서는 계속 아직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팀파울 3개째를 범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재우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56대 43 1구 들어갑니다. 57대 43 2구 이제 14점 차. 그렇죠.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기범. 게임이 조금 루즈하게 흘러가죠. 네, 네. 이한엽 2대2 찬스 이윤수 앞에 두고 지금은 턴오버예요. 박준영 아웃넘버 상황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팀인 성공합니다. 59대 43 16점 차. 양준우 선수였나? 이재우 선수였죠? 네. 네. 김유난 골 밑에서 이승훈 올라갈 때 뒤에서 반칙. 이번엔 이윤수의 반칙. 자유투 두 개. 네. 이번에는 블록을 해내지 못했네요. 안타깝게도. 네. 아, 한양대는 그나마 진짜 문제입니다. 예, 계속 지금 선수층도 두텁지 않은데 예, 뭐 1학년 선수들 그리고 또 지금 배영식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예, 상당히 향후의 행보도 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네.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마저도 조금은 어두워 보이는 한양대학교예요. 잘도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도 이제 16점 차로 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54.4초가 남았고요. 2구 2구는 들어갑니다. 59대 44 꾸준히 15점 차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어쨌든 한양대학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공격을 하려면 그 득점을 내주지 않은 예, 리바운드 한 상황에서는 공격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지금 방금은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그런 모습은 꾸준하게 못 갖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인 앤 아웃. 네, 그렇죠. 지금도 예, 빨리 공격 전개를 좀 해야 됩니다. 네. 한 번에 아울렛 패스 이승훈 우리가 3명이 있었고요. 그렇죠. 2명 사이 줄 곳이 없어요. 오펜스 파울. 결국 오펜스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성균관대 선수들의 박준영과 이윤수의 수비 집중력이 좀 좋았다고 좀 판단을 해줘야겠죠. 네. 네. 이승훈 선수도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패스를 받았을 때 아, 자신이 공격을 할 수 없으면 좀 빨리 빼주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네. 성균관대 선수들이 바로 또 수비에서 좀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더블팀을 펼쳤고 예, 오펜스 파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윤수 선수가 잠깐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고요. 그렇죠. 이윤수 선수가 오늘 슈팅 성공률이 저조한 것 빼고는 정말 오늘 공수에서 예, 많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부 쪽을 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승훈 선수가 또 트랩 디펜스를 벗겨내기 위한 좀 무리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좀 힘들기 때문에 뭐 네. 쉬어가는 느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남은 시간은 23초 네. 정도 남아있고요. 샤클라가 17초입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샛돌 지역방을 펼치고 있고요. 네. 양준우 시간을 봅니다. 이제 5초 남았고요. 양준호의 선택은 직접 슛입니다. 짧았고요. 리바운드 3초 박준영 이윤기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버저비터. 자, 이 슛마저 들어가면서 62대 44 18점 차가 됐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왔죠. 성균관대는 어쨌든 3쿼터에는 이윤수 이윤기 박준영 같은 높이의 우위를 확실히 장점으로 이끌어내면서 18점을 리드를 가져갔고요. 네. 한양대학교는 2쿼터 후반에는 분위기 좀 살려냈지만 3쿼터에 다시 분위기가 처졌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백영식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18점이라는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백영식 선수의 부상 정도가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저희는 일단 그렇죠. 잠시 후에 4쿼터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이제 마지막 4쿼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3쿼터까지는 62-44. 마지막 또 이윤기 선수의 버저비터까지 터지면서 18점 차로 벌려졌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성균관대는 네, 이윤수의 높이 그리고 3쿼터에 펼쳐진 뭐 여러 선수들의 공격에서 활약 그리고 어떤 활동량에서 한양대에 앞서면서 18점 차 리드까지 만들었고요. 네. 한양대학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활동량에서 자신들의 어떤 장점으로 삼아야 하는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백영식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나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맞물려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윤기 선수한테 3점슛까지 허용하면서 18점 차 리드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좀 말았습니다. 4쿼터에서 이제 또 어떤 과정으로 또 많이 점수차를 좁힐 수 있을지 한양대학교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양대학교는 김기범 선수가 터지지 않으면 상당히 계속 득점이 어렵게 가는데요. 오늘 역시 성균관대에서 김기범 선수를 밀착마크 하면서 득점이 잘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좀 흘러가고 있네요. 김민진 두 점 그러나 이윤수의 블락샷. 골 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저는 오늘 김민진 선수의 센스, 돌파 센스 그리고 지금도 엇박자로 랩을 올려놨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높이 살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시도 자체는 좋았어요. 그렇죠. 이승훈, 예. 김기범 석점 던지지 않고요. 이승훈에게 전달,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아, 이런 작전도 좋죠. 네. 네. 62-46. 침착하게 초면 게임을 잘 운영을 했고요. 이승훈 선수의 또 코팅과 예, 침착한 또 예, 턴어라운드 레어까지 좋았습니다. 이윤기, 이윤수, 이재우 그쵸, 던지지 않아요. 노룩 패스, 이번엔 스틸. 호비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만 그쵸, 김민진이 네. 살려냈고요. 그렇죠. 네. 던져야죠. 석점포 이한엽 길었습니다. 공격권 이윤기가 잡아냈습니다. 네. 아 이번 공격은 좀 성공을 시켜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쉽네요. 박준영, 네. 이윤기. 성균관대학교는 전체적으로 급하게 플레이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급하게 할 이유가 없죠. 네. 시클락을 네. 다 쓰면서 공격을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속공과 예. 이윤기 아무도 막하지 않습니다. 오픈 찬스. 감히 나를 막지 않아 보여줍니다. 네, 농구의 뭐 재미 중에 하나죠 사실. 네. 이번에는 그냥 패스 페이크 한 방으로 두 명의 수비를 날렸거든요. 네. 네. 분명히 3쿼터 버저비터를 성공한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한엽 두 점 올라갈 때 반칙. 이윤세 파울. 65-46 19점 차. 한양대학교는 지금 같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백코트에서 프론트코트까지 넘어오는 상황이 되게 빨랐잖아요. 네. 예. 빠르면서 성균관대가 수비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요. 예. 그러면서 랩을 올라갔고 파울까지 얻어내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조금 흥분해 있는 이윤수를 빼주고요. 그렇죠. 우병훈 선수가 네. 들어갑니다. 이한엽의 자유투. 네. 성균관대는 어쨌든 김기범을 정점으로 해내겠다는 수비의 핵심을 잘 이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46점이라는 적은 점수밖에 내주지 않았거든요. 네. 네. 이한엽 1구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김민호 선수가 머리를 툭 치고 가죠. 네. 2구 이한엽 2구도 노골.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는 한양대학교 선수들. 네. 어쨌든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도 한양대 선수들은 다 뭐 좀 그 분위기를 띄워서 예 좀 게임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준우 네. 외곽으로 빼줍니다. 박준영의 석점포 그대로 스쳐갑니다. 네, 좀 활력 자체가 좀 보이지 않거든요. 네. 네 이렇게 활력 없이 경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모두 승리를 했었고요. 그렇죠. 8강 플레이오프에서 네. 한양대학교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김기범 바운드 패스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공격권 넘어가요. 작년에 윤성원이라는 포드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선수가 190대 중반쯤 되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균관대 게임에서 상당히 내가 이윤 선수 수비도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외곽에서 3점포도 잘 넣어줬거든요. 네. 예, 오늘은 예, 이승훈 선수에게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는데 예, 그런 모습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도 좀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양준우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빼줍니다. 양준우 그대로 던져요. 석점포 짧았습니다. 세컨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재우의 득점. 예, 딱 그냥 뭐 게임하는 모습을 보셔도 성균관대 선수들의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죠. 네. 또는 활동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예, 예, 뭐 파닥파닥하다가도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네. 모습들이 보이는데 반면에 한영 선수들은 어떤 그런 활력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 보이거든요. 예, 경기 결과를 떠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려내야 예, 내용도 좀 뒤집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지금 양준의 블로킹 파울이었는데 예. 자기를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하는 동작을 보여줬어요. 자, 김기범의 석점포. 아, 오늘은 세 개째죠? 네, 오늘은 예. 좀 좀 감을 익혀가고 있는 김기범 선수예요. 그렇죠. 슛감을 예, 지금 11개, 10개 던져서 3개거든요. 네. 예. 어쨌든 예, 앞선 게임의 부진은 조금씩 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67대 49, 18점 차 외곽으로 빼줍니다. 우병훈의 석점포 짧았고요. 지금은 파울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볼. 한양대학교 볼입니다. 오펜스 파울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양대학교가 예, 조금 뭐 승부수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쯤 걸어볼 필요가 있겠죠. 김기범 이건가요? 짧았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윤기, 박준영, 양준우 거쳐서 이재우 베이스라인 타고 외곽 전달. 이윤기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루즈볼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그렇죠. 예, 이윤 선수가 없을 때 3대2 찬스. 김기범 2점 더블 클러치. 그러나 블락샷. 이제는 단독 찬스. 다시 한번 스틸. 김윤환. 아, 네, 그렇죠. 일단 한영대는 예, 김윤환과 김민진 선수 쪽에서 좀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김기범 2점 성공합니다. 네. 67대 51. 그렇죠. 네. 아, 좀 프레스도 좀 사용을 하면서 한번 분위기 바꾸는 수비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이제는 체력전이니까요. 그렇죠. 네. 탑에서 본인이 예. 몰고 2점 블락샷 이한엽. 그렇죠. 한영대는 뒤가 없죠. 일단 네. 예, 10분 남았고요. 16점 차의 점수 차이기 때문에 한번 좀 도박적인 카드를 예, 꺼내봐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선수를 또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렇죠. 예. 성균관대학교예요. 네. 틈을 주지 않네요. 네. 바로 이윤수를 기용을 하면서 네. 예, 또 높이에서 강점을 가져가죠. 임기웅 선수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성균관대학교의 볼로 진행이 계속 되겠습니다. 왼쪽 외곽 석점포 짧았습니다. 이윤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공을 뺏겼어요. 이런 파, 네 이런 예, 좀 안타깝죠. 박준영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윤수 등을 지면서 이승훈 앞에 두고 그러나 스틸 성공. 김민진 3명 사이 공 살려냅니다. 이한엽 외곽 전달. 그렇죠. 김기범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갔다 나와요.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김기범의 파울. 저희도 답답한데 지금 네. 한양대는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조금만 네. 더 타이밍이 빨랐으면 또 6파울까지 그렇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개인 파울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지금 슛이 제격에 돌아 나온 게 들어갈 것처럼 했다가 돌아 나온 게 한 3개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은. 네. 이윤수 2점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런 식의 공격을 해도 이윤수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과 같은 예. 김기범 이것마저 실패. 다시 한번 성규관대 서두르지 않아요. 게임 분위기는 진짜 많이 넘어왔죠 이제. 커링 플레이 이재우. 성균관대는 정말 신나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1대 51 20점 차. 네. 남은 시간 4분여 초. 김기범 이승훈 이재우의 파울. 저 김기범 선수는 한양대 에이스인 만큼 어쨌든 자기가 아 좀 힘을 내서 네. 예, 이런 분위기를 좀 떨쳐내 주어야 하는데. 아, 이윤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좀 계속 본인마저 좀 성균관대 수비에 묶이면서 예, 좀 심체돼 있거든요. 예. 정재훈 감독의 작전 타임.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20점 차까지 벌려졌습니다. 91대 51. 네. 물론 백영식 선수의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슛 감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 3쿼터에 갑자기 2쿼터 후반에 분명히 분위기를 좀 바꿨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아 이제 여점 차로 쫓아 오면서 3쿼터에 조금 더 예, 이들 만의 어떤 그 스피드가 중심이 된 좀 더 재밌는 농구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쿼터에 이상하리만큼 한양대가 분위기가 떨어지면서 점수 차를 내줬고요. 4쿼터에는 네. 또 백영식 선수 존재 백영식 선수가 빠진 그 부분까지 좀 드러나면서 20점 차 리드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3쿼터까지의 기록만 봐도 28%의 성공률밖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야투율이. 네. 야투 성공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사실 뭐 잘하는 팀도 앞서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객관적으로 어떤 높이에 분명히 열쇠를 갖고 있는 한양대학교가 야투 성공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예. 지금의 점수 차가 뭐 2회라고 할까요? 예.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두 팀의 최다 점수 차는 3쿼터 3분 여수 남았을 때 18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기록을 넘어섰어요. 20점 네, 차입니다. 맞습니다. 한양대학교부터 진행이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민진. 그래도 끝까지 또 시도를 해야 하는 한양대학교.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경기 분위기가 끝까지 정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다음 게임에도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한엽의 네, 석점포도 들어가지 않고요. 네, 위해서라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예. 네. 분위기도 좀 바꾸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왼쪽 돌려봤습니다. 이윤수 임기웅 던집니다. 들어갔다 나오고요. 이윤수 골 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윤수는 뭐 게임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오늘 뭐 20-20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네. 73대 51. 김민진 김윤환 김기범 석점포 김기범 짧아요. 박준영 리바운드. 김기범이 좀 방해를 해주고요. 그렇죠. 이재우. 네, 성균관대는 정말 이제 급할 이유가 없죠. 네. 네. 22점 차. 네, 그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스톨링 플레이라고 하죠. 공격 시간을 많이 쓰고 하는 플레이를 해서 이윤수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정리하는 수준을 밟는 게 예,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민진 점프슛 이것마저 넣을 골. 이재우. 외곽 전달 임기웅 네. 이윤수 박준영 이재우도 던지지 않아요.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김윤현을 앞에 두고 베이스라인 타고 노룩 패스 이윤수 2점. 75대 51. 성균관대는 뭐 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공격을 네.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껴놨던 네. 공격 패턴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윤환 네. 여기서 스틸 단독 찬스 네. 임기웅 두 점 들어갑니다. 77대 51.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쏠렸어요.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예, 물론 예,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 좀 좋지 않겠죠. 예. 오른쪽 김윤환 좀 집중을 해주고요. 네. 다시 한번 스틸 2대 2 상황 이윤수 두 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79대 51. 점차 더 벌어지고 있죠. 네. 김기범 골 밑에 두 점. 귀중한 엔드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승훈. 이윤세 파울. 어떻게 보면 지금 한영 선수들이 좀 약간 뻔한 패싱 라인을 가져갔다고 할까요? 네. 예. 상대방이 너무 예측 가능한 패스로 계속 지금 전달했고요. 성균관대 선수들은 예, 많은 움직임 없이 스틸을 해냈거든요. 예,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수가 오만칙 퇴장을 당했어요. 아, 예. 네, 할 것 다 하고 네. 뭐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뭐. 자, 일단 성균관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렸고요. 뭐 퇴근 본능이죠. 할 건 다 했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네. 79대 53.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네. 마지막까지 수비 열심히 해줬고요. 네. 예, 마지막 상황에서 예, 블럭이 파울로 선언이 되면서 예,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김상준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윤수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만 남은 경기 마무리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자. 네. 네. 열심히 하고 예. 경기를 끝내야 또 다음 게임에도 좋은 분위기로 다음 게임을 좀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또 1학년들을 좀 대거 기용을 하면서 예, 경기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양승면 선수와 백찬 선수가 투입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백찬 선수 1학년이고요. 양승면 선수는 2학년 선수입니다. 네. 박지원 선수까지 들어왔네요. 그렇죠. 뭐 게임을 많이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경험을 갖는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분 32초 남은 상황. 이승훈의 추가 자유투. 그렇죠.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1차전 경희대전에서 나와서 좀 뭐 흔히 얘기하는 알토란 같은 활약을 좀 했거든요. 네. 네. 오늘은 많이 뛰지 않았지만 예. 마지막에 나와서 경기 감각을 좀 이제 만드는. 자, 김윤환의 스틸 이후에 두 점. 그리고 엔드원. 또 상대가 코트를 밟아보지 않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틈을 김윤환이 잘 노렸습니다. 네. 79대 55에서 잘 또 하나 더 얻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양대는 끝까지 지금처럼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예, 성균관대는 예, 승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예, 경험에 대한 부분을 예, 남은 시간 동안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병훈 마저 빼주고 최주영 1학년 선수를 그렇죠? 또 투입을 네. 했습니다. 이 선수가 키가 2m 5cm예요. 그렇죠. 뭐 2m 5cm 치고 탄력도 좋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 네. 성공. 79대 56. 네.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네. 그나저나 한양대학교는 좀 걱정이 좀 많겠네요. 지금. 네. 네. 백찬. 네.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경무차가 일단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지금 또 주경 백영식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저 정도라면 적어도 2주 이상의 공백은 생길 것 같은데. 네. 예. 가뜩이나 뭐 오재현이나 몇몇 선수들이 부상으로 지금 게임을 못 뛰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다 백영식 선수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경기가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한양대 당국대와의 또 원정 경기예요. 그렇죠. 또 당국대도 물론 뭐 하도현이나 뭐 전태영이나 홍승규 같은 선수들이 빠졌지만 지난 고대전에는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네, 한 점 차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뭐 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백영희 선수의 공백은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정재훈 감독의 또 고뇌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1분 54초 남은 상황. 아직까지 79대 56입니다. 네. 박지원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블락샷. 그러나 이 공을 다시 내줬어요. 다시 한번 스틸. 이번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최종 선수가 확실히 그 신장에 비해서 아직 세기는 확실히 좀 부족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예, 농구에 대한 기술은 예,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페인트 동작을 가져갔어도 되는 그렇죠. 타이밍이었거든요. 지금 블락슛을 당했거든요. 네. 한양대학교 공격 김민진. 지금은 파울. 김민진이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네. 승부욕이죠. 팀 파울에 걸려있는 성균관대학교 자유투 두 개로 이어집니다. 김민진이란 이름은 오늘 또 많은 농구 팬들한테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1군의 실패. 2구 준비하는 김민진. 2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기가 뭐 기울어졌지만 이런 그렇죠. 자유투는 또 성공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예. 박지원 본인이 직접 스피드 무브 이후에 골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최주영의 득점. 지금은 박지원이 다 만들어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성균관대는 저만큼 지금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농구를 확실히 지금 해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픈 찬스 던지지 않고 2점 노골. 김민진 3명 사이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우 김민진 선수 좋아요. 지금도 뭐 스텝도 좋고 센스도 좋았죠. 페이크 공격도 예. 좋았고요. 예. 81대 58 20석 점 차. 네. 지금은 김민진의 파울. 그렇죠. 네. 푸싱 파울로 인증이 됐습니다. 네. 박지원 제가 임기웅. 김민진 선수는 작년에 그 인터뷰라는 게 있는데요. 네. 롤모델이 김시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좀 닮았네요. 네. 어쨌든 빠르게 공격을 전결하고요. 어쨌든 자신이 롤모델인 선생님만큼 플레이 스타일도 상당히 과감하고 좋습니다. 김윤환의 석점포 에어볼이 났고요. 아웃넘버 상황 성균관대 엘리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훅슛 노골 세컨 들어갑니다. 최주영. 아, 뭐 지금 성균관대의 프로젝트는 최주영 밀어주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경균관대 네. 벤치는 야, 사실상 뭐 승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한양대는 뭐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예, 계속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요. 득점을 좀 더 계속 추가하려고 하는데 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작전 타임을 또다시 요청하고 있는 정재훈 감독입니다. 오늘 작전 타임 5개를 다 썼군요. 그렇죠. 예. 다 써도 더 쓰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자신의, 네. 네,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들은 지금 플레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게임 전에는 뭐 성균관대 이재원, 양준우 선수 같은 부상 선수가 좀 있고 박준훈이라는 또 슈터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예, 게임 내용이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예,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진 선수의 롤모델이 김시래 선수라면 또 예. 공교롭게도 정재훈 감독이 또 같은 팀에서 또 지도를 한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코치부터 지도를 한 적이 예. 있죠. 네. 이런 우연인지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진 네. 선수는 정말 흔히 우리가 좀 미래가 보인다라는 선수가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에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네. 뭐 시야 되게 작고 신장을 제외하고 슈팅 능력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신장을 제외하고 뭐 드리블이나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 페이크를 사용하는 부분들 뭐 가드한테 필요한 능력들은 상당히 이제 투지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작은 키이긴 합니다. 179cm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아마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샷 클락 20초. 네. 게임 클락은 23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박지원 마음껏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박지원 두 명 사이 넘어지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정말 경기를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벤치 그렇죠. 쪽에서는 신이 났죠. 네.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하는 경기 중에 경기력에 신나는 것만큼 좋은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성균관대 선수들은 뭐 3쿼터부터 완전히 신이 났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지금의 점수차를 만들어낸 것 같네요. 네. 네. 박주원의 1구 들어갔고요. 84점째 26점 차까지 점수차가 벌려졌습니다. 2구 2구도 들어가면서 27점 차 이제 남은 시간 12.4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한양대학교 김윤환 왼쪽에 김민진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갑니다. 김민진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3초 피아이드 백드리블 실패했고요. 석점포 들어갑니다. 버저비터 송수현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 85-64 21점 차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한양대는 뭐 유정의 미를 거뒀다고 네. 봐도 3점슛 두 방이 터지면서 유정의 미를 거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송수연의 마지막 또 석점포까지 터지면서 네. 뭐 30점 차까지 벌려줄 수 있던 점수차가 21점까지 좁혀지면서 경기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성균관대학교는 정말 원하던 대로 의도한 대로 플레이가 다 됐다고 할 수 있는 경기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경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네. 이윤서가 골밑을 잡아줬고요. 네. 양준우와 이재우라는 그 성균관대를 대표하는 가드들이 뭐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확실하게 게임을 풀어줬고요. 네. 그러면서 예, 박준우 선수가 빠졌지만 85점이라는 적재한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챙겼고요. 네. 반면 한양대는 자신들의 어떤 빠른 육상농구 그 정점에 있는 김기범 선수가 오늘 경기도 좀 부진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농구를 펼치지 못했고요. 네. 게다가 이윤수라는 선수를 막는데 실패하면서 예, 21점차 대패를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일단 백영식 선수의 부상 부위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백영식 선수의 부상 확인은 일단은 현재 지금 병원으로 후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벤치 쪽에서 지금 벤치 뒤쪽에서 지금 아직도 아이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골절이나 그런 부분은 또 추후에 검진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정말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승장이죠. 김상준 감독을 저희 김도희 아나운서가 만나볼 거고요. 수훈 선수도 이어서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경기 초반부터 이 성균관대가 분위기를 끌어갔는데 오늘 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고요. 아, 지금 부상자들이 좀 많아서 아직 정상적인 전력은 아닌데 조금 초반에 끌려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예. 근데 이제 수비로 조금 풀었고
선수들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조금 어렵게 가고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지막에 스카를 좀 벌리긴 했지만 좀 일찍 끝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잘해주셨는데 또 감독님께서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성균관대가 압박 수비에 강한데 이 수비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보셨는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대 선수들이 작년보다는 앞선 가드진들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오늘 좀 넘어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10점 정도 벌렸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승부처라고 봤었는데 거기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걸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 느슨하게 수비하는 바람에 좀 스코어를 다시 주고 시속 게임이 가는 형상에 나와서 저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풀어지는 게 좀 빨리 안 풀어졌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네, 또 다음 상대가 강팀인 고려대입니다. 네. 고려대가 또 높이도 강하고 빠른 농구를 하는 게 특징인데 이 고려대를 상대해서 또 성균관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까요? 아, 뭐 전력은 고대가 상당히 좋죠. 예, 근데 저희 아이들도 지금 전력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뭐 어차피 정상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저희 아이들이 좀 배운다 생각하고 수비 연습도 하고 공격 연습도 하면서 좋은 경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균관대가 100% 전력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또 이 선수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고생한 선수들에게 칭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에러를 많이 하면서 뭐 좀 안 좋은 경기를 했다고도 보지만 저희 아이들은 시합을 작년에도 좀 그랬어요. 리그를 계속하면서 중반에 점점 강해졌거든요. 좀 그게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니까 아이들이 다치지만 않고 좀 몸 관리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골 밑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오늘 또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에 제가 야투율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조금 팀이 좀 많이 한양대랑 많이 점수차가 많이 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3, 4쿼터에 조금 잘 넣어서 조금 그래도 잘 풀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벌써 이윤수 선수 세 번째 경기 연속 더블더블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인터뷰나 할 때 얘기하지만 야투율이나 리바운드가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좀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또 그러면은 다음 경기가 이 고려대와의 경기인데 고려대가 또 높이에 강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성균관대 또 이윤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나요? 뭐 저는 잘 해야죠. 근데 꼭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병훈이나 윤기, 뭐 주영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막 높이에서 그렇게 밀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대 게임 잘 준비해서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윤수 선수인데요. 또 그럼 오늘 같이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조금 못 넣어서 조금 했던 것도 약간 미안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믿어준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김상준 감독과 이윤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뭐 김상준 감독이죠. 그렇죠. 네, 네. 만나봤고요. 네. 자, 성균관대학교가 정말 오늘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하면서 85-64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학교가 지난해 일본에서도 동계훈련 기간 동안 일본에서도 운동을 하면서 조준영을 잘 맞춰왔는데요. 네. 시즌에 들어오면서 주요 선수 두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확실히 보이지 못했었거든요. 네. 김상준 감독도 첫 게임 두 게임을 거쳐가면서 1학년 선수들이 들어올 때까지 조준영을 계속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이 세 번째 경기죠. 네. 네, 세 번째 경기 지난 경기에 첫 게임 패하고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고 오늘 경기에서는 어쨌든 조직력이 한양대를 상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스에 의한 네, 빠른 공격 그리고 이윤수를 활용한 그 세트 오펜스에서의 확률 높은 공격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오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는 다음 경기 고려대학교의 진검승부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당국대와 매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임석이었고요. 김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경기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